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지혜를 유대인들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듯 하나하나 탈무드를 통해 배운다. 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탈무드인데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예지와 지식, 그리고 삶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2,0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책인데요. 이 탈무드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영혼과도 같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와 재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뱀의 변명. 어느 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이야기의 방향이 뱀을 몰아세우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이리는 먹이를 찢어서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어째서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니? 이유가 뭐지? 뱀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도 입으로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낫잖아. 적어도 난 입으로 상대방 가슴에 상처는 입히지 않아. 혀가 하는 일.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장사꾼이 뭔가를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혀 장사꾼 같지 않은 그 장사꾼은 거리를 누비며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사십시오. 그러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랍비도 있었다. 인생의 비결을 파십시오. 너에게도 좀 주십시오. 사람들이 재촉하자 그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주의해서 놀리는 데 있소이다. 어느 랍비가 공부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 파티에는 메인 메뉴로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이 나왔다. 그 중에는 딱딱한 혀로 요리한 음식과 부드러운 혀로 요리한 음식이 섞여 있었다. 제자들은 서로 부드러운 혀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다. 그 모습을 지켜본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두어야 합니다.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어느 랍비가 자기 집 하인에게 지시를 했다. 하인은
시장으로 달려가 혀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랍비는 다시 그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너라. 그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아니, 가장 맛있는 음식도 혀이고 가장 맛없는 음식도 혀란 말이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네, 혀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반대로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나쁜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못생긴 그릇에 담긴 지혜. 비록 얼굴은 추하게 생겼지만 매우 영리한 어느 랍비가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외모를 본 공주는 교만한 마음에 랍비를 놀려줄 생각으로 이런 말을 던졌다. 뛰어난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매우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로마의 공주인 당신에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훌륭한 그릇도 많을 텐데 어찌 그처럼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 놓았습니까?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몹시 자존심 상해하며 지금까지 싸구려 그릇에 담겨 있던 술을 즉시 금이나 은그릇에 모두 옮겨놓게 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맛이 모두 변해버렸다. 이를 알게 된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좋은 그릇에 술을 담아두면 술맛이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하도록 명했습니다. 황제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공주는 화가 나서 즉시 랍비를 찾았다.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쓸데없는 말을 권한 거죠? 나는 단지 공주님께 아무리 귀중한 것도 싸구려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법을 지키면 법은 약과 같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상처를 입은 아들에게 손수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이 붕대를 감고 있으면 먹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아프다거나 덧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당장 붕대 감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붕대를 풀어버리게 되면 상처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다. 인간의 마음은 간혹 악을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을 지킴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의 의미.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슬아의 딸 하나만을 두고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임금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의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의사들을 찾아내어 딸을 진료하게 했다. 좋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을 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임금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렸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을 것이며 왕위 또한 물려주겠다. 마침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임금의 포고령을 보게 된 첫째는 두 아우를 불러 의논을 하였다. 공주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는구나. 그래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임금님께서 사위로 맞아들이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 형, 우리가 가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 우리 형제가 힘을 합하면 공주의 병은 문제없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좋아, 함께 내 양탄자를 타고 공주에게 가보자. 삼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 병을 말끔히 고쳐주었다. 임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고 약속대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첫째가 말했다. 제가 망원경으로 포고령을 보지 않았다면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도 씩씩거리며 한마디 보탰다. 만약 날아가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공주님에게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이토록 먼 곳까지 빨리 날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임금이라면 누구를 공주와 혼인시킬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마땅히 사과를 준 셋째와 공주를 결혼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양탄자와 망원경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과는 이미 공주가 먹어버리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준 것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남에게 뭔가를 해줄 때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다. 하늘이 맡겨두었던 보물. 안식일을 맞이하여 랍비 메이어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그의 집에서는 깊은 병을 앓고 있던 그의 두 아이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죽고 말았다. 아이들 곁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아내는 두 아이의 시신을 2층으로 옮겨놓고 흰 천으로 덮어놓았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보물을 맡기면서 잘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 그 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야, 물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사실은 방금 하느님께서 맡겨두었던 귀중한 보물 두 개를 찾아가셨습니다. 랍비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아내의 말을 알아들었던 것이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아들이 공부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갑자기 중병을 얻게 된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유서를 남겼다. 전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하라. 그는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러자 하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유언장을 들고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인의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아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서입니다. 하인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아들에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장례를 치러야 했던 아들은 잠시 유언장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을 밀어두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모셨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의문을 품은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했다. 아버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넋두리에 가까운 아들의 말을 들은 랍비는 껄껄껄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자네 아버님은 무척 현명하시고 또한 자네를 많이 사랑하셨네. 이 유서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지 않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찌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네가 아버님의 현명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로군. 아버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해보면 자네에게 매우 훌륭한 유산을 남겼음을 깨닫게 될 것이네. 네? 자네 아버님은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하인이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계셨네.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긴다는 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네.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하인은 당연히 서둘러 자네를 찾아갈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그 재산을 소중히 간수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네는 아버지보다 지혜가 많이 모자르는군. 하인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님은 자네가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겠다고 했네. 이제 자네는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건 아니겠나? 얼마나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인가? 그렇군요.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아들은 하인을 선택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물론 하인도 재산을 나눠주고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아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다. 여우의 깨달음. 포도가 몹시 먹고 싶었던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울타리를 빙빙 맴돌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여우의 눈에 울타리의 작은 틈새가 보였다. 쳇, 구멍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작은 틈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묘안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너무도 배가 고픈 여우는 홀쭉해진 배를 쓸어 내리며 중얼거렸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자. 여우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울타리 틈새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신기하게도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었다. 야호! 이제는 내 세상이다. 여우는 포도밭에서 양껏 포도를 따먹었다. 홀쭉하던 배가 금방 볼록하게 솟아올랐다.
아, 행복해. 포만감에 젖은 여우는 다시 울타리 틈새로 나오기 위해 몸을 비비적거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결국 여우는 사흘을 굶고 난 후에야 그 틈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쳇, 배고픈 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사람은 죽을 때 가족과 부귀와 선행을 남기는데 중요한 것은 선행을 남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복수와 증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봐, 낫 좀 빌려주라고. 내가 지금 낫을 써야 돼서 빌려줄 수가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낫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일이 생기게 되었다. 멀리까지 다녀와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웃집을 찾아가 말했다. 이봐, 자네 말 좀 빌려주게.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이것은 복수가 된다. 이봐, 낫 좀 빌려주게. 내가 지금 그것을 써야 돼서 빌려줄 수가 없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된다. 이봐, 자네 말 좀 빌려주게. 자네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가 된다. 정의의 잣대.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었던 한 유대인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원하십니까? 금은보화는 이미 많이 갖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다만 당신들의 습관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소. 그러던 어느 날 두 남자가 의논한 일이 있다며 알렉산더 대왕 옆에 있는 랍비를 찾아왔다. 제가 저 사람에게서 쓰레기를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쓰레기만을 산 것뿐이므로 거기서 나온 돈은 쓰레기를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쓰레기를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쓰레기 이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제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쓰레기를 팔았으므로 그 속에 있던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돈을 갖지 않겠다며 옥신각신을 했다. 드디어 랍비가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를 팔았던 사람에게는 딸이 있고 또한 쓰레기를 산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 돈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아주 유익하게 쓸 것이오.
알렉산더 대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러한 판결을 내린 랍비는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제가 내렸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나라에서는 이럴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같으면 두 사나이를 죽이고 그 돈을 내가 차지하겠소. 그것이 바로 나의 정의요. 존재의 이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신의 분노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온갖 동물들은 앞을 다투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다. 이때 선도 서둘러 달려왔다. 선은 이 방주에 탈 수가 없소. 아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방주에는 짝이 있는 것만 태우기로 되어 있소이다. 하지만 배를 타고 싶은 선은 할 수 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짝이 될 만한 상대가 없었다. 다급해진 선은 어쩔 수 없이 악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왔고 선은 악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이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함께 있게 되었다. 미래를 사는 노인. 어떤 노인이 뜰에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보고 물었다. 무슨 나무입니까? 과일나무요. 어르신, 그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거라 생각하고 심으시는 겁니까? 한 70년쯤 후에는 열매가 열리겠지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계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굽었던 혈이를 펴며 나그네를 지그시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꾸를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뒤뜰에 있던 과일나무는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오. 나도 그와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오. 나그네는 부끄러운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진정 자신을 위하는 일. 한 남자가 캄캄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보니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다. 아니, 당신은 앞을 볼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기 위한 약속.
어느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가씨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살펴보고 소리도 질러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심신이 지쳐있는 데다가 가족들을 찾지 못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던 터라 우물을 보니 더욱 갈증을 느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두레박줄에는 두레박이 매달려 있지 않았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가씨는 할 수 없이 두레박줄을 타고 우물로 내려가 물을 마셔야만 했다. 물을 마셔 목을 축이게 된 아가씨는 줄을 타고 다시 올라오려고 줄을 잡았다. 그러나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났던 아가씨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멋진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청년은 열심히 줄을 잡아당겨 아가씨를 끌어올렸다. 마침내 우물에서 아가씨를 구해낸 청년은 아가씨를 오랫동안 다독거리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아가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아가씨 역시 자신을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구해준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맹세하였다. 우리 서로 약혼 서약을 하는 것이 어때?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혼을 증언해 줄 증인을 찾아야 하잖아. 그때 저만치서 족제비 한 마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저 족제비와 우리 두 사람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헤어진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된 그 청년이 아이와 함께 풀밭에서 놀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그새 족제비가 다가와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매우 슬퍼했지만 곧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해졌다. 그러던 어느 해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우물가에서 놀던 아이가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우물 속에서 빠져서 죽고 말았다. 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일까? 깊은 슬픔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하던 아이 아빠는 문득 옛날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래,
그녀와 나에게 있어 족제비와 우물은 증인이 되었었지.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천벌을 받게 된 거야. 그는 곧바로 아내를 불러 자신이 아가씨와 했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이해를 받아 이혼을 한 후 그 옛날 아가씨와 약속을 했던 마을을 찾아갔다. 왜 이제야 돌아오셨나요? 미안하오.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라비 메이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열정을 담아 설교를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가 설교를 하는 금요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설교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 여성들은 다음날 있는 안식일을 위해 요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당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 메이어가 다른 때보다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그의 설교에 매혹되어 늦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기다리다 지친 남편이 문 앞까지 나와 서성이다가 그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바탕 퍼부어댔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도 하지 않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예배당에서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들었어요. 뭐라고? 설교를 듣기 위해 안식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당장 가서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올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마. 설교를 듣다가 늦게 돌아왔다고 집에서 쫓겨난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에 가서 며칠만 묵게 해달라는 사정을 하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을 랍비 메이어는 마음이 아파 어떡하든 묘안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말았구나. 결국 그 랍비는 집에서 쫓겨난 여인을 찾아갔다. 지금 내 눈이 몹시 아픈데 다른 사람의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당신의 침으로 내 눈을 낫게 해줄 수는 없는지요? 여인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에게 침을 뱉는 것이 송구스러웠지만 약이 된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침을 뱉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 즉시 알려졌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달려와 물었다. 덕망이 높으신 스승님께서 어찌하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랍비 메이어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남을 위한 배려. 어느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랍비는 고심을 하다가 마을 사람 중 여섯 명에게 내일 다시 모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대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 나와 다른 여섯 명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라피가 모이라고 말을 전해준 사람은 분명 여섯 명이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명이 보태져 일곱 명이 모였던 것이다. 라피는 많은 마을 사람들 속에서 여섯 명에게만 말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어제 나에게서 모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 그들 중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깜짝 놀란 라피가 뛰어나가 그를 붙잡았다. 당신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밖으로 나온 것이오?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진해서 참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나온 것입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나. 뱀은 가늘고 긴데다가 땅을 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늘 머리가 앞장서고 꼬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어느 날 뱀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왜 나는 늘 내 뒤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너는 항상 나를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듣고 있던 뱀의 머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군.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잖아. 게다가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너를 인도하는 거라고. 흠, 말은 그럴싸하다만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너와 같은 말을 하지.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따르는 자를 위해 노력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럼 우리 역할을 어디 한번 바꿔보자. 좋아.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장서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도랑에 빠진 후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던 꼬리는 머리에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길을 가던 꼬리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가시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다. 아차 싶어 꼬리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버둥거렸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뱀은 가시에 찔리고 찢겨서 상처만 깊어지게 되었다. 아이고 아파라. 성한 데가 하나도 없네. 차라리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때? 참다 못한 머리가 이렇게 하소연 섞인 말을 했지만 꼬리는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앞을 볼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번에도 꼬리는 머리에 도움을 얻어 간신히 가시덤불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꼬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고 우겨댔다. 아 뜨거! 앞장서서 가던 꼬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댔다. 뱀의 꼬리가 잘못하여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점점 뜨거워지자 머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젠 고집부리지 말고 포기해. 내가 앞장서 갈게. 꼬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미 불에 의해 익을 대로 익어버렸던 것이다. 머리는 필사적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다. 뱀은 그대로 죽고 말았다. 세 가지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고 말았다. 자리에 누운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갈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아들이 찾아오면 나의 소지품들을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가 세 가지의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주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나의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세 가지의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죽었고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여행자가 자신의 아들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죽은 장소를 찾아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도시의 성문 가까이 오게 되자 아들은 무척 난감했다. 도시는 넓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아들 앞에
땔나무를 잔뜩 짊어진 땔감장수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땔감장수,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지고 있는 땔나무를 몽땅 사겠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 온 여행자가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땔감나무 장수는 신이 나서 나무를 지고 여관을 향해 휘적휘적 앞서 나갔고 그 아들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드디어 여관 앞에 이르자 땔감장수는 소리 높여 외쳤다. 나무 배달이오. 나는 땔나무를 배달시킨 적이 없소. 여관집 주인이 나와서 이상하던 듯이 말하자 그 땔감장수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이분이 땔나무를 사서 이 집에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자 아들이 행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집 주인은 그의 현명한 행동에 매우 기뻐하며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식탁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고 주인 내외, 주인의 두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여행자의 아들까지 모두 일곱 명이 둘러앉았다. 여관집 주인이 말했다. 음식을 모두에게 나눠주십시오. 아닙니다. 주인인 당신이 음식을 나눠야 마땅한 일입니다.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할 수 없이 여행자의 아들은 음식을 나눠 담기 시작했다. 먼저 한 마리의 비둘기는 두 아들에게 주었다. 또 한 마리의 비둘기는 딸들에게 주고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는 주인 부부에게 나눠준 뒤 두 마리의 비둘기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여행자 아들이 행한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집 주인은 이것을 보고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여행자의 아들은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두 아들에게는 다리 하나씩을 주었다. 두 딸들에게는 날개를 준 뒤 나머지 몸통은 자신이 가졌다. 이것이 바로 여행자 아들이 행한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여관집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참으로 욕심이 많군요. 비둘기를 나눌 때에는 그래도 참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저는 처음부터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인께서 청하시기에 최선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우선 비둘기를 나눈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부부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아들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비둘기 한 마리 역시 셋이고 비둘기 두 마리와
저 또한 셋이 됩니다. 이보다 더 공평한 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닭의 경우에는 주인 네 분께서 이 집안의 어른이시니 머리를 들인 것이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니 두 다리를 준 것입니다. 두 딸은 머지않아 시집을 갈 터이니 두 날개를 준 것이고요. 저는 배를 타고 왔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배와 비슷한 몸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서 제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여행자 아들의 침착한 설명에 여관집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아버지가 맡겨두었던 유산을 내주었다. 세상의 질서. 한 젊은이가 어떤 아가씨를 본 순간 홀딱 반해 짝사랑을 하게 되었다. 젊은이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끝내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혼자서 끙끙 앓기가 너무도 괴로웠던 그는 의사를 찾아가 호소하였다. 그 아가씨 이외에는 그 무엇도 싫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싫어요. 이 병은 마음의 병이니 그 아가씨와 육체 관계를 하면 틀림없이 나을 것이요. 이러한 처방을 받은 그 젊은이는 고민 끝에 랍비를 찾아갔다. 의사가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성관계를 맺지 마시오.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녀가 옷을 벗고 제 앞에 서 있고 저는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풀어서 병을 고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역시 안 돼요. 그렇다면 그녀와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 될 말이요. 왜 제가 제시하는 조건은 모두 그토록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젊은이가 몹시 낙담하여 묻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모름지기 사람은 순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한다 하여 누구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